제목에서부터 엄청난 스포를 하는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대놓고 스포하니까 좀 더 궁금해지는 어떤 드라마 내용이에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의 새 주인공 서인국, 박소담 그리고 김지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분위기 오랜만이죠. 서인국 씨 인사해주세요. 네, 저 몰랐는데 10년 만이더라고요. 네, 10년 만에 컬트쇼에서 인사 올립니다.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서인국 씨. 자, 김지훈 씨. 이분이 저 그 명품 선물하신 분이죠? 아, 명품 선물을 해주신 친구입니다. 네. 아, 얼마 전에 뮤지 생일이었어가지고. 아, 네. 멋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김지훈 씨는 5년 만에. 5년 만에 나오셨어요. 네네네. 벌써 5년 됐구나 그게. 와, 그러게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야, 소담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소담 씨가 올해 두 번째 나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올해 초에 유령으로 한번 나왔다가 예.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가장 익숙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아, 서인국 씨 어때요? 10년 만에 컬트쇼 나왔는데. 그동안 컬트쇼는 이제 안 나오려고 작정을 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단 오랜만에 와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왜 컬트쇼만의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또 오랜만에 느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좋아. 근데 예전보다 방청객분들이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반응이. 아유.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라디오가 아닌 것 같아. 아까는 안 이랬거든요. 당신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서운하네요. 아까는 다들 무슨 일 있으신 분들처럼 계시더니. 네. 임혜석 씨가 김지훈 씨만 보면 예수님 같아요. 멋짐이 넘치신. 요즘 예수님 같은 느낌. 아, 예수님과 멋짐이 이게 성립하는 건가요? 예, 김은미님도 김지훈님 씨. 김지훈님 씨. 예. 머리를 안 감고 오신 건 아니죠? 머리가 너무 떡이신 것 같아서요. 아니, 머리를 지금 바로 감아서 아직 덜 마른 거예요. 아, 덜 마른 상태. 네. 네. 제품 바르신 거 아닙니까? 네, 살짝 바르기도. 살짝 바르고. 네. 예, 멋지네요. 오늘 집에서 제가 그냥 셀프로 만졌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직접 만지신 것 같은데. 네. 예. 야, 이제 곧 죽습니다. 와, 제목이 독특합니다. 일단 이제가 여러분들 아이입니다. 이제. 이제. 네. 예, 지금 나오 이거 아니고요. 예, 이제가 아이의 이제예요. 이게 네.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곧 죽습니다. 누가 홍보를 누가 이제입니까? 해주겠습니까? 일단 제가 최이제 역할이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죽어요? 네, 맞아요. 어, 진짜? 예. 네, 계속 죽어요, 계속. 아, 계속 죽어? 예. 네. 네. 무슨 내용인가 홍보하는? 네, 그거 진짜 잘하는 저희 박서담 씨가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네. 잘한다고. 그러니까 네, 저희 작품 이제 곧 죽습니다는요, 여러분. 네. 네. 톤이 벌써 됐어. 네, 최이제가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요.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 제가 그에게 12번의 삶과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인생 환승 드라마입니다. 아, 인생 환승 드라마. 환승. 네. 서담 씨는 뭐예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신. 네. 죽음의 신. 그러니까 이제가 네.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저의 은신처로 데려와서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고 또 다시 살리고. 그렇죠. 다시 새로운 삶을 12번을 줘요. 제가. 근데 보통 그런 캐릭터를 저승사자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저승사자는 그냥 데려가기만 하는데 이 친구는 데려갔다가 다시 끌고 왔다가 기회를 계속 줘요. 기회를 주는. 기회를. 네. 계급으로 따지면 저승사자보다는 또 높아요. 아, 그 위에 있는. 네, 더 높은. 네, 좀 더 위죠. 네. 그러면 지훈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아, 저는 뭐 그 죽음과는 상관없고 네. 이제 이게 웹툰 원작인데요. 아, 웹툰. 원작엔 없는 캐릭터인데 이제 좀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네. 새롭게 이제 추가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굳이 원작에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 왜냐면. 네. 원작보다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색을 하다 보니까 탄생하게 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죠. 알았어요. 이거 자기 입으로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 근데 그러면 서인국 씨랑 이렇게 대립이 되는 인물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제가 12번의 죽음과 삶을 반복하면서 그 중에 이제 만나는 가장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아주 매력적. 아주 매력적이고 저 말고도 또 매력적인 저 연기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아주 많이 나오고.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누구요?
일단 뭐 고윤정 씨. 아 고윤정 씨, 야. 이재욱 씨. 어 이제. 그리고 오정수 선배님. 선배님. 네, 김재욱 선배님. 와. 지금 군대 간 이도현 씨. 네. 이도현. 성훈 배우님도 있고요. 장승조 선배님도. 어유, 야. 최시원 선배님도. 와. 성훈 씨도 나오고. 예. 최시원 씨가 이 드라마 때문에 그럼 수염을 그렇게 기르셨던 건가? 아, 그 친구는 왜 자꾸 수염을 기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안 그래도 제가 깎으라고 얘기는 우리 했는데. 드라마에서는 깔끔하게 나오는데 자꾸 많이 자라나 봐요.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무래도 제가 맡은 아, 박태우 역할이. 박태우 역할. 네. 박태우 역할. 예. 일단 뭐 역할 자체가 재벌가 3인자? 네, 그러니까 재벌 3세죠. 재벌 3세. 3세. 아, 재벌 2세인가? 아, 3.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뭐 좋은 걸로 2세로 가죠. 예. 네, 그렇죠. 동생이 이제 최시원 씨고. 아, 동생이 최시원 씨고. 또 후계 구도가 좀 있고, 그래서 뭐 좀 갈등이 있고. 근데 이제 동생보다 훨씬 매력적인 형이죠. 아, 동생보다 최시원 씨보다 매력 없기만 해봐 드라마. 매력 터지네. 아, 그러면 서인국 씨하고 박소담 씨는 뭐? 그냥 그런 절대자 느낌의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두 분이 어떤 뭐 로맨티스트나 이런 건 없죠? 그런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서로 그 왜 혐오 관계라고 혐오 관계. 네, 그런 와중에 또 서로 뭐 연민도 살짝 나오기도 하고 끝부분에는 감정이 통하긴 해요. 네. 그럼 고윤정 씨랑 러브라인이 있나요? 네, 맞아요. 러브라인이 있는데 되게 잘 얘기해 주시네요. 네.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의 어떤 과거사에 있는 어떤 인물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죽음과 삶을 겪으면서 또 저 말고 저의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죽음과 삶을 통하면서 거기에 또 그 인물의 주변 사람들이 받는 고통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삶이네요, 삶. 네, 굉장히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좀 교훈도 있고 메시지도 강하게 있는 드라마라서 거기에 보여지는 뭐 구윤정 씨나 그리고 저의 뭐 엄마라든가 뭐 여러 캐릭터들의 김미경 선배님. 네. 김미경 선배님. 되게 많이 보여줄 수 있죠. 아, 재밌게 언제 어디서? 네, 일단 그냥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그냥 뭐 땡만 하나 집어넣으세요. 어디. 아, 네. 그럼 티땡이랑 예예. 예, 아마땡이랑 예예예. 예. 거기서 이제 12월 아마땡. 15일 날 네. 파트 1이 공개가 되고요. 아, 10월 15일 날 파트 1. 네, 1월 5일에 파트 2가 공개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티땡 그 땡빙. 네. 예. 티땡은 그냥 티땡 땡빙. 네. 티땡 땡빙. 네. 티땡은 그냥 TV에서 한다는 얘기. 티땡 땡빙. 네, 땡빙. 예. 두 개를 합쳐 보시면 그거죠. 예, 예, 예. 유지현 님께서 인국 배우님 12명의 환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환생은 누구일까요라고 하셨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보다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환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완전 갓난애기로 태어나서 태어났다기보다는 그 환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을 표현한 신이 있거든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드라마다 보니까 좀 어떤 그 드라마적인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 정말 아기는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잘 표현이 되는 신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같은 캐릭터로 환생을 하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12명에 따른 아기도 직접 하셨나요? 아기 연기를 하셨어요? 갓난 아이 연기. 목소리 연기인 뭐 그 나레이션 네. 제가 응애 이러진 않고 나레이션. 그 안에 속으로 이제 나레이션을 했죠. 목소리 네. 정도. 제가 아기를 했었으면 큰일 났죠. 드라마가. 이상한 데로 갔을 수도 있죠. 사실 이게 다 태어날 때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네. 서인국 씨는 처음에 조금 나오고 마지막에 조금 나오고 맞아요. 그럼 멘트 위주로.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 중간중간 이런 계속... 농담을 하시는 거죠? 아 웃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 왜 이런 농담을. 아니 뭐 아니 죄송합니다. 매력만 넘치지 유머는 없는 사람이네요.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야, 서인국 씨보다 최희재에 빙의된 배우분들이 엄청난 열연을 선보이셨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최희재 그 환생하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환생을? 거기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그 그분들이 네. 제가 12번을 다시 살게 해 주기 때문에 새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와. 본인이 그 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다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다는 못 보고 이제 그 저희 후반 작업할 때 후시 녹음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편집본들을 조금씩 봤거든요. 네. 어때요? 좀 가장 더 환생했을 때 매력적인 배우는 누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아기라고는 했지만
저 오정세 선배님의 그 거기서 이제 형사 역할로 나오시는데 제가 환생한 아. 원래 이제 오정 그 이게 재밌는 게 캐릭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12명이에요. 아, 전부 그러니까 뭐 사고사든 이제 그 뭐 아. 운명에 정해져 있는 지금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죽음의 고통이 계속 커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요. 새로 태어날 때마다 이제 죽음의 고통이 계속 커지게 오. 되는 보시면 네. 아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하나만. 그럼 죽음을 앞둔 거를 본인들은 알고 있는 상태. 알아요. 알아서 제가 그 죽음을 피하고 그 몸으로 살면 평생 살 수 있고. 이제 그거가 테스트인 거예요. 죽음이. 아, 테스트야. 네, 저한테. 네가 살 수 있으면 한번 살아봐. 살아남아봐. 네. 살아봐. 네. 할 수 있으면 해봐. 뭐 오늘 뭐 드라마 얘기 다 할까요? 예예. 예. 재밌네요. 계속 갑시다. 요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곧 나오자. 3일 뒤면 나와요, 여러분. 네. 아마 감독님이 보고 계실 텐데 저 다 얘기합니다 오늘. 김지훈 씨는 안 죽어요? 아, 갑자기 저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니, 저를 갑자기 궁금해서요, 보내시려고. 예. 아니 아니. 혹시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아, 제 역할은 좀 베일에 감춰져 있어서 많은 걸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아~ 그냥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캐릭터라. 여기까지만. 고 한마디 하러 나오셨는데 뭐를 이제 아, 머리 한 시간 동안 만졌는데. 안 감았다고 하니까 좀 서운하네요. 예. 다 이 체이제 빙의된 배우분들이 엄청난 열연을 하셨는데 성훈 씨는 스카이다이빙을 무려 10번을 예, 진짜? 네, 직접 하셨어요. 와. 이재욱 씨는 대역 없이 또 8대 1의 격투씬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서인국 씨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소담 씨랑 촬영할 때 와이어 액션을 와이어 액션. 많이 했었죠. 제가 많이 던졌어요. 아, 던지고. 예. 저는 근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알았는데 엄청 심한 줄 몰랐거든요. 이번에 아는 거야? 이번에 정말 저는 패닉이 왔어요. 정도로? 그러니까 한 보통 이제 우리가 높이 높은 데서 촬영할 때 한 2, 3층 정도는 촬영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한 4층 높이, 5층 높이에 와이어만 달고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잠깐 이제 올라가서 카메라 세팅한다고 잠깐 대기하잖아요. 매달려 있는 거야? 네. 그 매달리는 시간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 빨리 하고 내려가자 이럴 텐데 올라가서 패닉이 와서 제발 내려달라고. 아이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 카메라 세팅하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 세팅 다 되고 위에서 빠른 촬영과 빠른 내림으로 부탁해달라 드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촬영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일반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진짜 완전 블록버스터급이거든요. 그래서 CG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스펙타클한 장면이 너무 많아서 저도 와이어를 많이 탔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도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블랙버스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국 씨가 힘들었던 이유가 네. 우리가 스펙타클한 장면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고편만 봐도 저 예고편 보고 솔직히 제가 찍었지만 놀랬거든요. 와, 그렇게 나오고 네, 진짜 헐리우드 막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이렇게 과장 홍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본인 입으로 스스로 대단하고 블랙버스터고 매력 있고 본인이 예고편을 봤는데도 너무 놀랍다 그러고 하죠. 도와줘 얘들아. 오빠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엄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는지도 몰랐고 너무 멋있게 빠르게 소화를 잘 해줬고 그래서 저는 티 안 났고. 무서워하는지도 몰랐고 오빠 덕분에 모든 스태프분들이 퇴근도 빨리 했어요. 야. 한 번에 오케인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 날아가고 잘 떨어지고 잘했어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랬군요. 정말 궁금하네.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네. 6644번님이 김지훈님 와이어 타고 예수님 역할을 하신 건가요? 부활하는 역할이었나 보다. 그죠? 예수님 부활하는 역할. 와, 질문 좋다.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지훈이 형은 이제 어떤 예수님 모습에 굉장히 정반대되는 느낌의 캐릭터예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그 매력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저 특별 초대서 이제 곧 죽습니다의 새 배우 우리 서인구 박서담 김지훈 씨와 함께 2부에 물려옵니다. 예. 제가 방청객들과 함께 그 보는 라디오든 지금 보고 계시지만 네. 이게 광고 나갈 때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매회 다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네. 김준희 씨가 얘기한 예고편을 본인이 봤는데도 너무 재밌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상당히 스펙터클한. 제가 과장 광고 아니었죠. 네. 네. 맞아요. 예고편에서는 김준희 씨 그 매력이 안 나오는데. 저는 베일에 감춰져야 돼. 네. 숨겨야 되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혹시? 네. 사람들 애타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기다리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빠지고 싶습니다, 진짜로. 좀 아이디가 복잡하게 왔는데 앞 글자가 G7으로 왔습니다. 서인국님, 박소담님, 김지훈님 이제 곡 죽습니다. 멤버스를 응원합니다. From Japan. 이라고 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김준희 씨가 또 일본어로 엄청 잘해요. 그래요? 일본말로 화답을 좀 주시죠, 팬분한테. 일본말로 저 이제 곧 죽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곧 죽습니다 때 드라마가 건시노 12월 15일이니 호소시마스. 12월 15일부터 타노시미 시대 구다사이. 네. 재밌게 보시라는 거잖아요. 단호시 뭐 좀 그냥 기대해 달라고. 예예 기대해 달라고. 네. 예예. 그냥 제일 간단한 얘기였어요, 사실. 자 정원문 씨께서 인생 웹툰이라 너무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웹툰을 보신 모양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꼭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근데 웹툰 자체 보셨습니까, 웹툰을? 다 봤죠. 전 개인적으로 웹툰도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 대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각각 몇 번을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매력이 그러니까 너무 촬영하기 전에 그냥 잘 놀라시는 분 아닙니까? 아, 제가 오늘도 잘 놀라긴 집에서 머리하고 놀랐죠. 우와 씨, 아 머리 왜 이래? 근데 정말 재미있는 웹툰인데 각색하는 과정에서 이 아주 매력적인 제 캐릭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끝이 더 감동이 막 어마무시하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웹툰을 재밌게 보신 분이면 기대해 주셔도 실망이 없을 겁니다. 그 웹툰에는 없는 캐릭터가 지훈 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저지만 드라마 자체가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감동적이게 변했어요. 아니 오늘 오빠랑 같이 컬투쇼를 하니까 내일 제작 발표회가 너무 기대돼요. 내일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지훈이 형의 어떤 매력이 전 정말 이건 것 같아요. 타격감이 정말 좋거든요. 가끔씩 이제 술자리도 했을 때 저희가 다 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훈이 형을 가끔씩 놀려요. 근데도 잘 받아주죠. 잘 받아주고 받아줘요. 그리고 또 이 오늘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액션이 너무 재밌는 그치? 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재미없다는 걸 짚어주는 거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네, 저는 지적당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라도 재미를 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소담 씨가 문자 하나 읽으시죠. 0246번님 한번 읽으시죠. 네, 0246번님 지훈 형님 군대 가실 때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셨는데 생각보다 엉뚱하셨습니다. 서른 입대라는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서른 입대? 서른 엉뚱함과 다르게 외모는 빛이 났습니다. 같이 오신 아버님 외모도 대박이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서른에 입대를 그러니까 제가 서른 살에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여기다 서른 입대 딱 써갖고 간 거야? 그게 이제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너무 이제 어리고 관심 받고 싶고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좀 쓸데없이 예능에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내려놨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엉뚱하게 좀 입대하는데 그랬고. 무슨 예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면 그때 거기 뭐 그 TV 프로 연합 같이 갔구나 이렇게 이게 촬영을 나왔거든요. 아버님 닮아서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네 아버님도 멋있고 어머님도 이쁘시고 네 근데 저 얼굴은 어머님이랑 좀 많이 닮았어요. 좀 닮았어요 어머니랑. 어머니 보셨어요? 네. 너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 네. 멋있게 생기셨네요. 되게 스펙타클하게 생겼어요. 자 서인국 씨 문자 김기웅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김지훈 씨 목격담입니다. 3년 전인가요 드라마 악의 꽃 촬영차 저희 식당 끼웅이네 밥집 네
끼웅이네 밥집 근처 절벽에서 촬영하실 때 저희 식당에서 끼웅이네 밥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잘 먹으셨다고 새하얀 건치를 드러내셨죠. 새하얀 건치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김지윤 씨는 주로 식당에서 목격이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절벽에서 식당에서 예, 끼웅이네 밥집에서 감사합니다. 0628번님 김지윤 씨가 하나 읽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주변 분들한테 박소담 배우님 조금 닮았다는 과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흐흐흐 저희 딸 나왔을 때 이름 이소담으로 지었어요. 지금 1학년입니다. 박소담 배우님 정말 팬이에요. 진짜 와, 팬인가 감사해요. 보다. 따님 이름을. 야. 제 이름을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본명이에요. 그 한글 이름이고. 어? 그래 한글이에요? 네네. 뜻이 있어요? 네, 그 한글에 소담스럽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소소한 네, 작고 아담한 소담. 그런 뜻이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이름이. 네 감사해요. 이소담 친구? 친구 뭐라고 해야 되죠? 이소담 씨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학년인 이소담 씨. 이름 진짜 예쁘다. 1학년인 소담이한테 소담 선물 하나 주세요. 소담이가. 여기서 잘 뽑아야 되는데. 하나 뽑으시면은 좋은 거 많이 있죠? 예? 좋은 거 많아요. 많아요. 뽑으시면 되죠, 본인. 자, 소담 양한테 어떤 선물이 돌아갈지. 오케이. 예, 뭔가 네, 뭐죠? 공개해 주시죠. 레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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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겨울에 필요해요. 아시죠? 아시죠? 그럼 지금 자. 1학년이면 뭐 레깅스 입기 딱이죠. 딱이죠. 아마 첫 레깅스가 미안해요. 되지 않을까. 인생 첫 레깅스. 첫 깅스. 아, 이런 선물도 있군요. 첫 깅스. 네. 너무 당황해. 레깅스가 나올 줄은 몰랐네. 네, 김보민 씨. 서인국 배우님 웃을 때 너무 예뻐서 입쪽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 치아도 잘생겼고 치아가 유독 하얀데 평소에 콜라도 자주 마시는데 맞아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올려봐요. 네, 저는 콜라를 자주 마시는 걸 아시는 오빠 진짜 제로 콜라를 네. 정말 좋아해요. 와, 맞아요. 거의 달고 살아요. 콜라를 제로 콜라를. 네, 그리고 그게 좀 배도 좀 부르고 해가지고 뭐 그 배부르려고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일부러 밥 먹기 전에. 아, 가스를 채서 많이 먹지 않게 하려고 밥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먹잖아. 평소에도 많이 먹어요. 사실.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히 치아 관리를 하시는 게 하진 않아요. 그냥 이만 닦고 저는 그 외 치아 이제 미백이라고 해서 하얗게 만드는 그 치료 그것도 시술. 있잖아요. 시술 있잖아요. 전 그거 한번 해봤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찌릿거리는 게 좀 뾰족한 걸로 긁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이빨에 이에다가 전기 충격을 지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느낌. 쿠킹 오일을 씹는. 아 찌릿찌릿찌릿찌릿한 거 그런 네. 느낌. 아, 저는 그래서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면 서인국 씨는 앞으로 치과 광고는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조만간 치과를 가야 되거든요. 아 김지윤 씨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 뭘 씌웠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하얗구나. 네. 어쩐지 정말 매력적이네요. 한결같이 하얗더라고. 예. 저 우리 클로즈업 잡을 테니까 이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됐죠? 야,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아, 5990번님, 10여 년 전에 서인국님과 이시연님을 부산 지하철역에서 봤는데요. 선로 건너편에서 이름을 부르니까 머리 위로 크게 하트를 맞고. 이야, 이거 감동. 야, 이건 진짜 감동이지. 서인국 씨 팬이야, 우리 이렇게 해준 거잖아. 네, 맞습니다. 저는 진짜 길에서 팬이라고 얘기 들으면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아셨죠, 여러분? 혹시 서인국 씨 알아보시면 팬이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갑자기 이제 박소담 씨 최근에 등 근육 사진 갑자기 저도 이걸 봤거든요. 갑자기 이제 여기로 저도, 가는 거죠. 예, 저도 일로 이제 저 이걸 봤어요 이 사진을. 아 박소담 씨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와. 등. 예. 와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거의 매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라테스 뭐. 네, 필라테스를 거의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아 진짜. 네, 네. 와. 언제부터 그 운동에 빠지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김성 캠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영미 언니랑 하면서 아, 안영미 네, 영미 언니가 여기를 아, 거기군요. 시켜줬고 네, 네. 언니가 한 6-7년 정도 다닌 곳인데 저는 요즘 거의 저의 일상이 되어 버려 가지고 네, 운동을 안 하면 또 좀 쑤시죠. 그렇죠? 네. 해야 몸이 더 개운해요. 아니, 근데 이미 학생 때 육상부 멀리뛰기 선수를 하셨다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딱 좀 적성에 맞는
좀 취미 생활 같은 거 찾은 것 같은 느낌? 지금도 가끔씩 멀리 뛰십니까? 가끔 신나면. 신나. 얼마나 멀리 뛰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아, 그 정도로 멀리 뛰세요? 야, 아, 모를 정도로. 거리를 잴 수 없을 여기가 어디지? 네, 몰라요. 와, 야, 뭐 운동하면 또 지훈 씨가 또 몸 장난 아니잖아요. 예. 아, 김인섭 님이 지훈 씨 요즘도 철봉 열심히 하시나요? 하시는데 네. 진짜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냐면은 얼마 전에도 같이 제주도를 갔었는데 네, 네. 낮에 조금 시간이 비어서 운동을 하세요. 어, 진짜? 당연히 얘는 매달릴 데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어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헬스장이 너무 작아서 매달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기구에 매달려. 아, 운동을 매일 하시나 봐요, 그죠? 아니, 매일은 안 하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딱 해야 될 타이밍에 이제 꼭 해야 돼서 어디든 이제 철봉은 좀 매달릴 때만 있으면 꼭 철봉이 아니어도 하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턱걸이라고 하나요? 친업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몇 개 정도 하세요? 안 쉬고? 글쎄요, 그냥 어떤 이게 질보다 숫자를 위주로 하면 한 2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가벼운 거. 뭐. 제가 지금 이제 맨몸 운동을 하니까 제가 도전하는 지금 자세가 이제 프론트레버라고 철봉에 매달려서 몸을 바닥에 수평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매달려 이렇게. 네네네네. 지금 거의 한 90% 정도 완성이 돼서. 야. 여기 제 전화기에 몇십 개가 있어요. 그 매달린 사진. 왜 너한테 있어요 그 사진이요? 아니 계속 어디만 가면 매달리니까. 아, 우리도 매달 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직접 보여줬으면. 근데 아. 운동을 한 2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네, 보통 작품 안에서도 뭐 몸 봤잖아요 우리가. 엄청나잖아요. 감사합니다. 한국 네. 씨는 혹시 운동 뭐 따로 하시는 거? 저는 요즘 이제 헬스. 헬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측정 안 해봤어요. 그럼 다음 질문이 없는데. 아 근데 저는 그 프리로 하는 프리웨이트를 되게 무서워해요. 아. 겁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제하고 전부 머신으로만 하고 있어서 3대를 자연스럽게 재본 적은 없습니다. 인국 씨 몸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같이 촬영하면서 이제 스킨십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어깨랑 팔뚝이 저보다 훨씬 크고. 그래요? 네, 진짜. 운동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근육 커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7219님 지훈님 노래 레슨도 받으셨었는데 노래 실력이 많이 좀 늦었. 왜 마이크에다 침을 뱉어요? 내가 보내야겠다. 이제 곧 죽습니다. 대박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여기서 지훈 씨가 노래를 해주면.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예, 저. 아. 지금까지 아주 자신감이 넘치다가 노래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이 쪼그라드네요. 아니 뭐 제가 드라마 대박을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무슨 노래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박효신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 좋은 사랑 같은 거 뭐 이런 거. 노래 너무 좋은 사랑 있잖아. 아. 제가 윤도현 선배님 노래를 좋아해서. 아, 그래요. 찍는 거야? 갑자기 뿅! 먼 날 다시 널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면 사랑했다 말할 거야. 근데 노래 근데 뒷부분이 약간 의문사로 끝나는 거지. 말할 거야. 아 저도 좀 혼란스러웠어요. 네. 근데 눈을 왜 그렇게 뜨고 노래를 아 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게 맞나 싶어서 네. 우리가 마무리는 져줘야 될 거 네. 말할 거야 좀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보컬 레슨을 왜 받으시는데요? 누구예요? 1231분 1231님께서 보컬 레슨을 받으시는 왜 받으시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분이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 뮤지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많이 늘은 거라는 거 아니 실제로 저도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르고 싶냐? 싶은 게 진심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진심이고 보컬 레슨을 꾸준히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이 늘었어요. 네. 노래하는 게 너무 좋대요. 지금이 많이 늘은 거예요. 음원을 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거보다 네.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했을 때 사람들이 와! 와! 야!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그 서인국 씨 소박한 서인국 씨가 엄청 갈채를 받고 싶은 거군요. 서인국 씨가 엄청 부럽겠어요. 그러면 김지훈 씨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진짜. 네. 그러면 제가 요즘 뮤지컬도 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네, 몬테크리스토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충무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2월 25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넘버 좀 들려주시려고요? 네, 지옥송이라는 노래. 너희들에게 선사하는 지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울리네. 이제 곧 죽습니다랑 어울리네. 지옥 가고 네. 뭐 이런 얘기니까. 선물할 게 끔찍한 지옥 너희들에게 기대해도 좋을걸 나의 심판을 나보다 더 참혹한 고통 겪게 해줄게 어서와 기다릴게 지옥의 문 앞에 와. 와. 아 나도 끝에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마무리가 좋잖아요. 김지훈 씨 말할 거야 다시 한 번 해봐. 말할 거야 말할 거야. 어렵네요. 아 근데 제가 윤종신 형이랑 한번 얘기하다가 소담 씨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진짜 잘해요. 아 진짜? 어. 진짜 잘해요. 깜짝 놀랐다고. 야 여기서 소담 씨까지 노래를 하면 드라마 대박 난다. 진짜 대박 난다. 와 대박 갑시다. 무슨 노래 해야 되죠? 긴장했어 지금 또. 만년설. 저 본인이 잘하시는 애창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보 늦은 후에 뭐였죠? 어? 보보의 늦은. 보보의 늦은 후에. 아 가사 한번.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구령구만. 예, 띄워드릴게요. 예. 보보의 늦은 후에. 바로 늦은 후에 괜찮나요? 늦은 후에. 예 여기 가사 띄워드렸어요. 가사를 네. 띄워드렸습니다. 예. 처음 불러도 돼요? 네. 처음. 후렴 부르는 게 제일 좋은데. 아, 네. 갑자기. 김지우 씨 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김지우 씨 옆에서 노래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저 멀리 가 있어 이거. 아, 네가 뭐라고 옆에서. 아,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네. 혼란스러워. 유지 형 표정이. 아니 뭐 하는. 그런 표정으로. 네. 시작부터 하셔도 돼요. 시작부터. 네.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멀리 너의 모습 보면서 그 모습 사라질 때까지 나의 발걸음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 이런 노래. 그래서 부르니까 후렴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제? 네. 다시 띄워주시면 불러볼게요. 그러면 떠난 후에 아는지 곁에 두고서 헤맨 건지 이제야 알겠어. 너에게 기대어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날을.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서인국 씨도 마무리 좋았고요. 아까 김지훈 씨 어느 파트를 부르셨던 거예요? 뭐 알려주려고 어느 파트를 불렀던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커튼콜 때 지훈이 형 마무리처럼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좋네요. 뭐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예. 일단 뭐 광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수고하셨으니까 해드릴 건 없고 광고를 들려드릴게요. 광고요? 아 이제 세 분 보내드리는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컬투쇼 김지훈 머리 안 감은 것 아니야. 아직 덜 마른 것 해명. 여기요 지훈 씨 여기. 예.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이렇게. 굉장히 빠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누리꾼은 머리를 안 감고 온 거 아니시죠? 떡이 진 것 같다고 장난스레 물었고 김지훈은 바로 감아서 아직 덜 마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와, 굉장히 정확한 기사네요. 와. 김지혜 기자님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어, 김지혜 기자님 이렇게 빠른 기사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확한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인국의 애기야가 흐르고 있고요. 자, 소담 씨 신청곡이래요, 이 노래가. 저의 신청곡입니다. 서인국의 애기야 다 같이 듣고.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가셔야 되니까. 어. 아, 네. 어, 이제 곧 죽습니다. 어, 홍보하려고 이렇게 초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만에 와서 정말 기분 좋았고요. 다 좋아요, 이제 좀. 네. 어, 이제 곧 죽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몬테크리스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찾아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자, 지우 씨.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 정말 이제 곧 죽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3일 뒤면 저희 작품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